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전기코어 세탁기인데, 얘 이제 중고다 보니까 이 헤드 실에서 누수가 돼서 수리도 할겸 펌프의 원리를 잠깐 수리를 하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요 앞에 보이는 게 똑같지요. 영상을 보고 또한 분이 주문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큰 데도 다니지만 오히려 작은 데 현장들은 이런 게 실속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헤드 실 수리를 해볼게요. 예. 이 고압 펌프 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일단 구조는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여기가 블록이 되는 거고 여기가 헤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입, 그다음에 흡입, 여기가 배기. 그러니까 여기가 저압부, 고압부. 여기가 저압부, 고압부. 저압부는 물을 흡입하는 곳, 고압부는 압축한 물을 배출하는 곳. 그리고 보통 펌프는 이렇게 삼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삼기통. 삼행정이 아니라 삼기통.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펌프죠. 얘도 삼기통으로 되어 있어요. 삼기통. 그러니까 이 피스톤 세 개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량과 압력이 높아진다. 자, 그러면 일단 분해를 하고 사진도 찍어 가면서 그리고 어떤 부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아셔야 돼요. 주로 이 물을 그냥 쐈을 때 떨리거나 물이 불규칙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요 헤드 안에 체크밸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크밸브가 어떻게 생겼냐? 자, 체크밸브가 어떻게 생겼냐? 요게 체크밸브입니다. 요게 체크밸브. 이 체크밸브가 나가게 되면 물이 나가는 게 떨면서 나가요. 맞죠, 동호사님? 예. 네. 물이 떨면서 나갑니다. 물이 떨면서. 근데 지금 제 증상은 뭐냐면 요 헤드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거는 요 앞에 보이는 이 실이 마모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해 볼 거예요. 자, 사실 고압 펌프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데, 일단은 일단 분해를 하고, 원래 사실 이런 임팩을 쓰는 게 좋진 않아요. 사실은 됐었으면 토크렌치와 수공구로 사용하는 게 원래 모든 장비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살짝만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 휠 빵꾸 났을 때 요즘은 다들 보험사가 해주시지만, 예전에는 자가로 이렇게 직접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를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에어 임팩보다도 이 사람 수공구로 볼트를 조이는 게 토크가 더 높아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게 되면 그게 안 풀려요, 안 풀어요. 예, 안 풀릴 정도로 그만큼 이 사람의 토크 힘이, 이게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예. 아니까. 그니까. 이제 안 되겠어, 이제. 나 앞으로는 나 이거 하나 살 거예요. 나 공구다이 하게 되면 내 전용 공구다이 지프로표 공구다이. 이게 봐봐.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이런 정신이 없다고. 자. 이럴 때는 요렇게 이렇게 풀어주고, 얘안 풀었나?
자, 이게 꽉 물려있는 건 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잘 풀립니다. 나 뭐 이때 안 빠지겠는데? 이 펌프의 정확한 명칭은 이제 플런지 펌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펌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이제 다이아프램 방식이 있고, 요거는 플런지 앞에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 그 피스톤에 그 플런지의 기리기, 그 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물량과 압력이 정해지는 건데, 물량과 압력은 비례하다.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이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주사기, 주사기로 딱 설명하면 딱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예, 주사기. 주사기가 그 주사기 그 크기, 기리기, 그리고 이 펌프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마력짜리인데 5마력짜리 엔진을 돌릴 수가 있나요? 못 돌리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여유로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마력이다 그러면 엔진이 35마력 이상 정도, 40마력이면 더 좋고, 물론 50마력을 돌리면 더 좋고. 예. 그러니까는 펌프가 가진 용량보다 그 가동할 수 있는 동력 에너지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진 동력으로 돌려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물량을 많이 쓰는 분들 보면 엔진이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 그 회전수가 안 나와요. 이 펌프는 여기 재원상에 회전수가 안 나오면 그 압력과 물량이 실제로 나오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엔진의 뭐 힘 다 중요한데, 이 펌프가 가진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회전수를 올려줘야 돼요. 펌프가 가동할 수 있는 회전수를.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동호사님? 예. 그래도 한 번씩 물어봐야지. 전문가한테. 이 전문가가 떠들고 있으니까 지금. 보통 펌프가 용량에 따라서 크기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300바 펌프나 요게 지금 재원상으로는 170바인가 그럴 거예요. 이태리 펌프고 인터펌프. 이 펌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빼면 이 앞에 플런지가 보입니다. 이제 자, 요 앞에 세라믹으로 보이는 요게 플런지라는 겁니다. 플런지 요거의 기리기, 요거의 크기에 따라서 물량과 압력이 정해지는 것이고, 압력이 높은 펌프는 요게 플런지가 길어요. 길고, 이 왜냐면 이게 가진 펌프가 가진 용량이 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낮으면 압력을 높일 수가 있고, 물량이 많으면 압력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얘가 가진 용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압력과 물량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얘를 돌릴 수 있는 큰 동력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디젤 엔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50바에 40리터짜리 펌프가 있다. 근데 그거를 걔가 펌프가 가진 동력이 용량이 35마력이라 하더라도 가솔린 35마력을 돌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힘을 필요로 한 디젤 40마력급 이상으로 돌려주는 게 그 펌프의 최대치 100%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얘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예. 자, 그러면 누수가 되는 이유가 요 안에 보이는 요 실, 리데나라고 합니다. 리데나가 나가서 그래요. 우리 리데나는 많이 들어가죠. 펌프에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뭐 오일을 누유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리데나입니다. 리데나
리드나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교체하려면 전용 공구가 있어야 돼요. 그 전용 공구, 전용 공구가 뭐냐면 요 앞에 보이는 이거, 요걸로 요거를 잡아서 빼줘야 돼. 일단은 자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요것도 딱딱 쳐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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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겁니다. 자, 사진 좀 한 장 찍겠습니다. 수리 과정을 블로그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걸 뺐고요. 빼놓고 여기 보면 이제 리데나가 있죠. 리데나 요게 여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요렇게 돼 있는데 꽉 끼잖아요. 근데 요 사이가 이제 여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기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밀. 물론 이 실만 아니라 원래는 이 플런지도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이 플런지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면 제가 봤는데 요겁니다. 요거. 이게 플런지입니다. 플런지. 예. 요것도 함께 같이 교체를 해 주는 게 원래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자세가 안 나서 그래. 예. 근데 요게 지금은 많이 쩔어 있지가 않아서 잘 빠지는데 이게 쩔어 있는 것들은 이 지금 쓰는 이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얘는 잘 안 빠지네, 이거. 예. 예, 이렇게 전용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닦아 주고. 예. 요게 요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냥 해 주는 역할이 이 플론지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이 헤드에서 물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저압부, 이 저압부가 물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압축한 게 이 고압부로 넘어가면서 고압에서는 토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크밸브가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압부에 닫아놓은 만들어놓은 물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체크밸브가 파손되면은 압축한 게 다시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압력계가 떤다던가 물을 그냥 쏴보면 물이 쭉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두두두두두 나간다던가 이러면은 이 체크밸브가 나간 겁니다. 예. 이렇게 빠지고 모양이 이게 나오죠. 말해도 돼요? 아 예. 아 말씀하셔도 돼요. 예. 오케이. 아, 자세히 뺐습니다. 또 오케이. 이건 해놨고 오케이.